2014년 4월 15일. 시정주의보 때문에 평소보다 2시간 30분 늦은 밤 9시경 출항한 세월호. 인천 제주 간 264마일을 약 13시간 30분 항해할 예정이었다. 1, 2층 화물창에는 승용차 124대, 화물차 57대, 컨테이너 105개 등 총 2142.7톤의 화물이 실렸다. 운항 관리 규정상 최대 화물 적재량을 배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승객은 443명으로 325명은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다. 2014년 4월 16일, 파도는 잔잔했다. 밤새 평균 속력 약 19노트로 달려온 세월호는 낮 12시쯤 제주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오전 7시 38분, 이준석이 조타실에 들어왔다. 여객선 승선 경험 25년째로 2013년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인수할 때부터 선장이었다. 이준석은 잘 보고 가라는 말을 남긴 채 다시 선장실로 갔다. 사고 발생 10분 전이었다. 선장이 떠난 세월호 조타실. 조타수 조준기가 조타기를 잡았고 배를 탄 지 1년째인 3등 항해사 박한결이 타각을 지휘했다. 선장실로 내려간 이준석은 사각 팬티 차림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인사 한 번씩.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장난스러운 말들 가득했고 웃음 많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막 이런 게 넘치고. 생존자 김성묵 씨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물잔 올려놔도 쓱 이렇게 밀려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라서 뭐 파도겠거니라는 뭐 큰...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갑자기 배가 앞으로 휙 돌면서 그냥 바다 쪽으로 굴러뜨리면서 그냥 박아지니까.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선장 이준석은 바지를 입으려다 문 쪽으로 넘어졌다. 사고 직후 4층 SP3 객실에 한 학생이 촬영한 영상이다. 해양심판원의 레이더 항적 데이터 분석 결과 세월호는 8시 49분 9초에서 13초 사이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면서 원심력에 의해 왼쪽으로 15에서 20도가량 기울어졌다. 그리고 곧 화물이 미끄러지면서 기울기를 보태 약 30도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침몰 원인이 또 무엇이든 간에 구조를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세월호 참사 사실 476명이 물에 젖는 사건이었어야 되는 건데 30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되는 그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본질은 구조를 안 한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침몰 원인도 현재로서는 모르는 겁니다. 선장은 배가 돌아오는 것 같냐고 물었고 선원들은 더 기우는 것 같다고 했다. 엔진이 꺼진 세월호는 멈춰선 채 서서히 기울어져 갔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4층 우현 B19객실 고 박수현 군 휴대폰에 남은 동영상이다. 오전 8시 52분 세월호 선내 첫 번째 안내 방송이 나온다.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하고 잡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침수는 거 아니야? 올리는 거 장난 아니야. 여기 좀 흘려. 야, 여기 좀 고등식이 아니야. 내 핸드폰 이렇게 안전하고 잡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돼.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야, 더 내려, 더 안 내려가지, 그래도. 야, 더 쏠리는데? 뭐가? 아, 쏠림 장난 아니야. 그냥 힘 빼면 이쪽으로 가. 수현. 야, 괜찮아. 나 위기. 수학여행 클라스. 17살, 고 박수현 군이다. B19객실, 철제 사다리도 보인다. 세월호는 좌현으로 기울었다. 좌현에 있는 학생들은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여 심각성을 빨리 알았다. 요상실입니다. 탈렬돼요. 사고 발생 3분 후인 8시 52분 세월호 4층 좌현 객실 복도에 있던 한 남학생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최초의 구조 요청이었다. 현대기 배가 침몰해 갔어요. 배가 침몰해요? 네, 여기 세기도 가고 있었는데. 예. 여기 지금 배가 떠오르고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지금 타고 계신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예요? 배가 타고 배가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119 상황실인데요. 예, 지금 저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지금 신고가 됐... 예. 안녕하세요, 위치. 여보세요, 목표계입니다. 위치 말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위치. 경희도 말해주세요. 예? 위치 말해주세요. 위치, 배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위치를 모른다고요? 거기 뭐, 그 GPS 경희도 안 나오나요? 경도하고 위도? 배 이름이 뭡니까, 배 이름? 세월호요, 세월호. 세월? 네. 세월호? 사고 발생 6분 후인 8시 55분 구조당국은 세월호가 침몰 중임을 인지했다. 지금 진짜로 죽을 위기야. 이 정도로 기울었다. 야, 오늘은 4월 16일. 핸드폰 지금 슈퍼으로 들었지. 어? 현재 가실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집에 가볼 수 있는 공이나 움직이지 말라는 두 번째 안내 방송은 조타실에서도 들렸다. 현재 가실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때 조타실에 기관장 박기호가 있었다. 박기호는 기관실에 전화를 걸었다. 세월호 지하층에 위치한 기관실. 기관실에서 모두 탈출하라는 기관장의 지시였다. 선원 전용 통로로 탈출한 그들은 모두 살았다. 그만큼 이 세월호라는 배가 평소에도 위험한 배였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기관장은 자기 부하들을 다 올라오라고 기관실에서 올라오라고. 핸드폰 지금 슈퍼으로 들었지. 어? 현재 가실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집에 가볼 수 있는 공이나 가만히 있으면 돼. 야, 왜 말을 잡고 대기해 주시오. 야, 미쳤나 봐.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주는 거야. 주는 게 나오고. 영웅을 다 걸어서. 그 지하철도 그렇잖아. 안전하니까 좀만 있어달라고 했는데 지하철 무서운데. 우리 진짜로 이만큼 기운 거야. 진짜야. 나간 사람들은 살고. 기관실 선원들이 퇴선 준비를 한 시간. 승객들에게도 그런 안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승객들이 배 내부 구조를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 개개인이 보행할 때와 집단으로 보행할 때는 그런 이동속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하여서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배가 42도 기울었던 8시 56분 이동거리가 가장 긴 3층 승객들도 4분 17초면 퇴선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다. 그 골든타임에 선장이나 승무원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혹시 못 올라서면 밧줄도 던져주고 라이프라인도 던져주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8시 58분
사고 발생 9분째. 목포 해경 상황실은 해경 본청과 해경 1, 2, 3정에 약 300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고 알렸다. 1, 2, 3정이 있던 곳에서 사고 해역까지는 약 30분에서 40분 거리. 수색 구조에서 첫 번째 할 일은 조난선과 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구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 2, 3정은 출발 직후 세월호를 세 번 호출했다. 세월호는 응답이 없었다. 1, 2, 3정은 다시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게 1, 2, 3정이 출동하면서 세월호랑 연락이 돼서 선장이랑 계속 교신을 유지했다라면 이런 결과까지는 안 나왔겠죠. 1, 2, 3정이라는 배 자체가 자체적인 그 물자가 없다 하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사고 발생 10분 후 세월호 4층 우현 B19객실. 학생들은 알아서 구명조끼를 꺼내 입기 시작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진짜? 진짜 침몰해요? 우와 구명조끼 던지래. 야 구명조끼 입어 너도. 야 아야 아빠요. 구명조끼 입어 얘들아. 야 오빠 이제 구명조끼? 세월호 3층에서 여객부 선원이 선내 방송을 계속했다. 3층에 있던 화물차 기사들은 여객부 선원들에게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여객부 선원은 승객 탈출 여부를 묻기 위해 5층 조타실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해사안전법 43조 1항. 선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는 등의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당시 선장 이준석은 패닉 상태에 빠져 몸을 떨고 있었고 항해사 박한결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른 선원들도 모두 패닉 상태였을까? 패닉 상태라는 게 이제 주로 그 선원들이 주장하는 거죠. 저희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당시 조타실에서 여러 선원들이 그나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회의를 했고 해경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자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9시 4분 여객부 선원이 목포 해경 상황실에 전화했다. 그러면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 그쪽 그 언제든지 그 하선할 수 있게 바깥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위치에 지금 좀 잡고 계세요. 일단은. 여보세요? 지금 선내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예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예. 예. 세월호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 중이라는 것을 목포 해경에 알렸다. 목포 해경 상황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전화 안 터진다고? 어 안 터져. 아 망했다. 마지막 갈말이 남기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차 지금 남겨. 연기되면 녹음해. 녹음이야 지금 동영상이야. 제발 아 할 수만 있다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해경 진도 VTS. 선박의 좌초 충돌 등을 관찰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곳이다. 그런데 진도 VTS는 사고 발생 16분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 진도 VTS 세월호. 아 세월호. 세월호 있잖아요. VTS 기사 지금 그 침몰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경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VTS는 이후 단 한 번도 선장과 직접 교신하지 않았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선장하고 통화가 안 됩니까? 선장이 안 받았거나 VTS 안 물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선장 바꾸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 발생 25분이 지난 오전 9시 14분. 그러면 이 새끼들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빨리 이 승객도 마찬가지야 이거. 이거 30%면 대기자리에 4만원이네니 이제 배타는 그 저 학생들이나 이 부모들 저녁이가 모르는 거야. 우선은 탈출을 할 때 아니면 뭐 왔을 때 가져 나갈 수 있죠. 탈출할 수 좋게 나는 밖으로 다 나가라는 했어요. 우리 기사들한테 밖에 가서 기다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방 안에서 기다린 거죠. 점점 바다 쪽으로 기울어져 가던 4층 좌현 B6 객실.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사고 해역 가까이 있던 유조선 둘라 에이스호가 구조를 위해 세월호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치, 둘라 에이스호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도 베일을 해서 들어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안 하면 본선이 저기에요. 어렵사이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승객들을 바다로 탈출시켜야 구조할 수 있다. 세월호 진도 VTS 측이 함께 들었다. 그러나 바다엔 아무도 없었다. 나 무섭다고! 아니 구조대가 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고요. 지금 구조대 와도 300명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진짜 욕도 나오는데 어른들한테 보여줄 거라 욕도 못하고 진짜 무섭고 난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이거 끈 꼭 묶었습니다. 저는 난 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와 진짜 나 무서워요 지금. 나 진짜 울 것 같아요. 나 어떡해요? 세월호의 비상발전기가 꺼졌다. 선내 형광등은 꺼지고 비상등이 켜졌다. 9시 17분. 해경 삼천구함에서 512호기가 이륙했다. 그런데 삼천구함에 있던 목포 해경서장은 헬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순환구호법 17조에 의거 세월호 사고 현장의 지휘 책임자는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이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걸 다 챙깁니까? 한 일이 없는 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 없는 것만 골랐을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9시 19분 YTN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첫 속보가 나왔다. YTN 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 소식을 알게 됐다는 청와대. 감사합니다. 서하실 경비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 유가일 상황인데요. 예, 예. 진도에서 그 여객선 진환 지금 치고 들었습니까? 예, 예. 지금 저희 지금 그 좀 현황 파악 중입니다. 지금. 아,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심각한지 좀 배하고 통화 중인데요. 지금 네. 일단 배가 좀 기울어서 침수 중이고, 예. 아직 침몰은 안 됐고요. 어디 저기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연락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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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해가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둘라 에이스호 선장의 다급한 교신. 라이프링이라고 청용시설이 탈출시키고 지금 탈출을 시키면은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맨몸으로 하지 마시고 라이프링이라고 청용시설이 탈출시키십시오 빨리. 그런데 진도 VTS는 한 발 물러난다. 퇴선 여부는 선장이 결정하라는 것. 네, 세월호 진도가 물리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선장님께서, 세월호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금 승객을 퇴선시킬 때 퇴선 지금 빨리 결정하십시오. VTS에서는 강력한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유급사항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되겠죠. 진도 VTS와 교신한 선원은 선장 이준석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물었다. 이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 나는 그 여객선 선장이면 해상의 젤로 엘리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대를 나온 그런 사람이 그렇게 졸치었지는 상상을 못했고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은 초기 상황을 너무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뭡니까? 전화도 많이 있었고요. 네, 지금 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네. 직원들도 막 무전기 들고 다니는데요. 해경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야, 움직이지 마! 국내 해경국의 안내를 드립니다. 해경 구조정 및 어선 작품 중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9시 26분. 사고 해역 상공에 해경 511호기가 도착했다. 세월호 참사 첫 현장 보고가 시작됐다. 45도 기울어져 있다.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다. 정확한 보고였다. 그러나 해경 지휘부는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 회계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깥을 내다봤고 겨우 난간을 붙잡고 회계를 쳐다보는데 위에서 5명 올려보내라는. 김성묵 씨는 또 다른 생존자 김동수 씨와 함께 학생들을 끌어올려 헬기 구조 바구니에 실어보냈다. 커튼을 갖고 가니까 아이들이 이걸 잡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잡으면 또 놓치고 그리고 소방에서 구조하게 된 거죠. 구조하는데 하니까 이제 힘들어 다 빠진 거예요. 손 마디마디 어깨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날 소방호수를 저의 몸에 감고 의자에 묶은 거죠. 안 끌려나요, 가게. 소방호수로 마지막으로 올라온 남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아이들 안에 있는데 못 나오고 있다고. 무서워서 못 움직이고 있다고. 그 친구한테 대답을 못 해줬어요. 헬기 511 호기에서 항공구조사 한 명이 세월호 선체로 내려왔다. 제일 아쉬운 게요, 헬기예요. 헬기 다 거기에 항공구조사들 다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야, 세월호 배가 이 정도 끼울리는데 도대체 사람은 안 보이고 한 두세 명만 올라와서 손을 흔든다. 세월호 갑판을 장악하고 들어가서 지금 위험하니 다 퇴출하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511 헬기 항공구조사는 잠시 선체에서 승객들을 바구니에 태워주다가 다시 헬기로 돌아갔다. 그 대원이 로프라도 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갈 거라면, 그런 거라도 얘기해 줬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제 라임을 한번 뽐내야겠습니다. 오, 왜 미친? 지금 뭡니까? 뭡니까? 990 소리 뭡니까? 나 울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탄 세월호 나는 갔어야 됐어 네스호 이런 미친놈들의 항해사 너 때문에 난 즉사 이런 길 속에 나는 묻혀 넌 나를 못 쳐. 9시 34분 해경 1, 2, 3정이 세월호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1, 2, 3정의 구조 계획은 이미 승객들이 해상에 탈출해 있을 거란 가정하에 짜였다. 그러나 바다에도 갑판에도 사람은 없었다. 1, 2, 3정은 신속하게 세월호와 교신했어야 했다. 첫 구명보트를 내린 긴박한 상황. 1, 2, 3정 김경일 정장은 전화를 받았다. 그 배 상태 지금 어때요? 현재 지금 자해로 약 45도 50도 둘렀습니다. 자해 50도. 자. 네, 그리고 50도 뒤늘렸고요. 네. 사람들 그 뭐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안 됐어요? 바다에 사람이 얼마나 높습니다. 바다에도 사람 안 보이고? 네네. 침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현재 봐서는 지금 계속 더 줄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지고 있어요? 네네. 잠깐만.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전장님 이해했고 TRS는 현실화 무조건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장 지휘자와 2분 22초 동안 통화한 해경 지휘부. 바다에 사람이 없다. 침몰할 것 같다는 현장 보고에 해경 지휘부는 무조건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하라고만 했다. 현장 지휘자 1, 2, 3 정장은 바다로 탈출한 승객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퇴선하라는 방송 한 번을 하지 않았다. 1, 2, 3정의 대공 마이크. 이거 뭐 중국 어선들한테 막 뭐라 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죠, 이런 거는. 이걸 사용해서 써도 됩니다. 또는 1, 2, 3정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가폰을 써도 됐습니다. 이 모든 장비가 다 안 됐으면 이제 들어가서 육성으로 외쳐 써도 되는 겁니다.
9시 39분. 현재 저 신문 좀 상황이 각박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 붙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아, 구조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예, 예, 지금 가능합니다. 전부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육경에서 뭐 도와드릴 수가 뭐 없습니까? 아, 지금 뭐 육경이죠? 예, 예. 어, 지금 뭐 우리가 다 했으니까 뭐 이쪽 육경에서 지금 우리 해경에서 해경하고 해군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뭐. 현지 영상 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 해가지고 지금 123인가 이제. 예, 예. 급여는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 그 ENZ 영상은 없고요. 네. 우리 자체 내부 모바일 영상은 있는데.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저희 예, 예. 지금 저 뭐 VIP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예. 영상이랑 다시 그 핸드폰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안전행정부가 해경 본청에 전화했다. 기상은 지금 뭐 파도는 별로 없네요. 예예. 예. 그러면 그 이제 구명보리나 이거 타고 내리면 예, 예. 그 천천히 내리면 크게 문제 없어 있겠네요. 예, 지금 인근 배들이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저기 구조는 뭐 문제 없겠네요. 예. 일단은 그렇게 추측되는데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9시 40분 세월호는 좌현으로 55.3도 기울었다. 아니, 저 배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뛰어내렸나 봐. 커튼이 이만큼 젖혀졌다는 거는 지금 거의 수직이란 말입니다. 롤러코스터 위로 올라갈 때보다 더 짜릿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지요? 선상에 있는 애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